비벌리즈나 평창동을 연상케 하는 외부 풍경이 너무 멋지게 보이고 있고요. 인덕션도 두 개가 있고 수납장도 건식 세면대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오시면 다락방 공간인데요. 중문 처리되어 있어서 보조 주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신현동에 단독주택에 나왔습니다. 외관부터 굉장히 멋지고요. 외장은 라임스톤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벙커 주차장과 현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차량 두 대가 주차가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멀티룸 공간의 안쪽으로 창고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벙커 주차장과 현관이 있는 공간을 지나시면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서 마당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겠고요. 마당은 보이시는 것처럼 아담하게 관리 편하시게 만들어져 있고요. 조경도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디딤석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마당을 활용하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수도 시설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마당을 즐기시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마당에서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집니다. 마당에서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전실 공간은 키큰 장으로 신발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래는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아담하고요. 일괄 소등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옆으로는 첫 번째로 1층 메인 욕실 공간이고요. 파티션 처리되어 있습니다. 옆으로는 계단 아래 공간으로 창고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 나왔는데요. 거실 공간에서 발코니 창을 통해서 보이는 외부 풍경이 너무 멋지게 보이고 있고요. 픽스 창호까지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라인 조명, 매립등과 실링팬까지 들어가 있고요. 포세린 타일로 바닥은 시공되었고요. 벽면은 화이트 도장 처리되었습니다. 주방 공간에 나왔습니다. 주방 공간 D자 주방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인덕션도 두 개가 있고 수납장도 상부장, 하부장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가전을 빌트인 하실 수 있게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보조 주방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조 주방 형태가 갖춰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두 개가 나 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에서 나오시면 옆으로 진열장도 만들어져 있고 방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아담하고요. 집안에 어르신이 계시다면 어르신 방이나 아이들 방으로도 적합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세대원이 적으시다면 서재로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면 큰 창으로 풍경이 보여서 답답함이 없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방에서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오른쪽에 방이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 적당하고요. 반듯한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가 원활하시겠습니다. 전면 큰 창으로 나가실 수도 있겠고요. 강화유리 펜스로 개방감까지 살렸습니다. 방에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이 넓진 않지만 테라스까지 있어서 좁은 감이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라인 조명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엔 붙박이장으로 시공되었습니다. 방에서 나오셔서 옆으로 이동하시면 또 하나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사이즈, 킹 사이즈 침대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전면 큰 창으로 나가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이는 풍경도 너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라인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안방 옆으론 테라스도 크진 않지만 여기서는 티타임 즐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방의 옆쪽으로 길게 뻗어있는 드레스룸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집은 특이하게도 드레스룸이 건식 세면대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장으로 꾸며져 있고요. 안쪽에는 부부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부욕실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욕조까지 시공되었습니다. 안방에서 옆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수납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옆으로는 메인 욕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2층의 메인 욕실이고요. 파티션 처리되어 있어서 샤워하시는 공간도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옆으로 이동하시면 또 하나의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붙박이장은 물론이며 책상까지 세팅되어 있어서 서재라든가 아이들 방으로 적합하실 것 같습니다. 전면 큰 창으로 답답하지 않게 되어 있으시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방에서 나오셔서 이동하시면 3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 보시죠.
3층으로 올라오시면 다락방 공간인데요. 중문 처리되어 있어서 냉난방비가 절약되실 것 같고요. 예쁜 테라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층고도 좋은 다락방이고요. 앞으로는 욕실 공간 좁지 않고요. 파티션 처리되어 있습니다. 욕실 옆으로 공간이 남는데요. 이 공간은 창고 공간이나 아니면 아이들과 놀이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옆으로 수납장도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보조 주방이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간단한 조리하셔서 테라스에서 드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라스로 한번 나가보시죠. 테라스 공간으로 나오시면요, 이 예쁜 동네의 풍경이 다 보이고 있고요. 마치 비벌리즈나 평창동을 연상케 하는 멋진 집들로 만들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테라스에 강화유리 난간으로 개방감이 더욱 살고 있고요. 여기서 보는 풍경은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